자, 경도에 쓰는 게 성공하지. When traveling by city, knowing your exact location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자, 중요한 건 이제 해석부터 하면 이렇게 되죠. 바다에서 이동을 할 때, 항해하다고 해석하겠지. 바다에서 이동할 때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은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얘는 분사문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주어가 너의 정확한 위치니까 주어는 you가 선택되는 거겠네. 이제 when you travel by sea. 그래서 이만큼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만큼 이게 줄여 쓴 거지. 참고로 뭐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랑 같다? 접속사 다음에 ing나 접속사 다음에 pp와 같다.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얘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BPP와 같은 거지. 어렵게 분사문 막 주구장창 설명해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써준 거야. 네, 뭐 때문에? 좀 이상했어? Today's sailors rely on satellite technology to find out their location. But sailors in the past couldn't do this. 어렵지 않아서 오늘날의 항해사들은 인공위성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과거의 항해사들은 이것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they were always in danger when at sea. 아, 어렵네. 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위험에 있었어. 바다에 있을 때. 어? 저거 선생님 이상한데? 자, 여기는 빙이 생략된 거야. 빙. ing.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문장 같은 거였어? When they were at sea. 좀 전에 봤던 거랑 같은 거지. 뭐랑 같다고 그래서 얘가 ing랑 같다고. 동사에 ing 붙인 거니까 being at sea. 그래서 이게 생략됩니다. 'This all changed in 18th century, however, thanks to the hard work on persistence of English clockmaker.' Persistence라는 말은 persistence 인내 인내심 이런 모든 것들이 18세기에 바뀌었다. 그러나 뭐 덕분에? 노력과 인내심 덕분에. 영국의 한 시계 제조업자의 노력과 인내 덕분에. 롱기튜드 프롬 경도 문제. 'Before that time, sailors depended on instruments that calculate the position of the sun or stars to tell them their latitude.' 뿅. 그 시대 이전에는 항해사들은 의존했다. 뭐? Instrument? Instrument은 기계 또는 장치. 어떤 장치야? 됐다 하면 바로 동사가 나왔어. 뭐였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는 주격 관계
계산하기 위해서. 그쵸? latitude 한번 해요. latitude. 그치, 위도. longitude가 경로. altitude가 고도. 세 가지 하나. 자, 그 시기 이전에는 항해사들은 기계장치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존했는데 어떤 장치야? 태양광이나 별의 위치를 계산해주는 장치.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위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됐죠? 'This instrument told them how far they were from the equator. Equator. 적도. 이게 적도다. 이렇게. 이런 말이 중요하지. 자, 이거. 이게 뭐야? 간접 의문 문제야. 뭐 좀 이상하냐? 자, 간접 의문 어떻게 쓰는 거야? 원래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how far까지가 얘가 의문사가 이거야. how far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얼마나 먼지. 이러한 장치들은 그들에게 말해줬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어디로부터? 적도로부터. 자, determining their longitude was even more difficult. 주어는 뭐야 지금? 얘가 주어인 거야. 그래서 무슨 취급한 거야? 단수 취급하고 있다. 경도를 결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 자, 여기 비교급 앞에 이분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이제 우리가 비교급 강조부사 뭐가 있어? 이분 far, a lot, still. 그다음, since the Earth rotates at a steady rate of 360 degrees per day, or 15 degrees per hour, every 15 degrees of longitude a ship travels, the local time changes by 1 hour. 자, 이제 어려운 단어 또 rotate 뭐야? 돌다. Steady. 스테디는 얘가 꾸준해, 지속적. 자, per hour에서 per는 뭐뭐 단, 뭐뭐 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every 뭐뭐 마다. 자, a ship travel. 좀 해주겠습니다. 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발. 때문에라는 뜻이 있지. 지구가 돌기 때문에 아주 꾸준한 지속적인 속도. 하루에 360도. 시간당 15도씩 꾸준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하루에 360도 또는 1시간에 15도의 꾸준한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15도마다 정도 배가 이동하는 정도 15도마다 네? The local time 그 지역의 시간은 바뀌었다 by one hour 1시간 정도 됐어? 이거 설명 안 해달라? 설명 좀 해봐? 이거 알아? 자, 이 경도잖아, 경도인데? 얘 경도. 회전은?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 돌 때마다 15도씩이니까,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한 시간에 15도씩이니까, 요만큼. 경도 15도 쪽 하면, 얘가 1시면, 그니까 이 두 분의 시간차가 1시간씩 안 나는 거야, 1시간씩. 이해돼? 되는 거? 아니 물리에. 아, 지구에서 배우는 거잖아. 저희 물리에서. 저희 물리에서.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되지? 알겠지. 네, That is to say. 그래서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longitude.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시간과 경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그래서 longitude, sailors needed to determine the time at sea and depending the position of stars and planets for help. 자, 다 나왔던 거지. 경도를 계산하기 위해 항해사들은 필요했다. 뭐할 필요가 있었어? 바다에서의 시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존했다. 뭐에 의존했어? 별과 행성의 위치에 의존했다. 뭐를 위해? 도움을 위해서. 그런데 doing this however 그러나 이것은 neither easy nor exempt. 뭐가 좋아요? doing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쉽지도 정확하지도 않아. 됐나? 본문 2에 들어가겠습니다. 1707, the difficulty in calculating longitude led to terrible tragedy. Tragedy? 비극. Terrible? 그렇지. 1707년에 어려움. 경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유발시켰다. 얘가 유발시켰다는 뜻이지. 뭐라 같은 거야? cause 같은 거야. result? 이미랑 같은 거야. bring about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정도를 계산하는 데서 어려움이 끔찍한 비극을 유발시켰다. The group British warships were returning home after military victory. 전함이지. 한 무리의 영국 전함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분을. 머리네. 전쟁 승리 이후에 However, bad weather caused them to make a mistake in calculating their longitude and they struck some rocks near Isles of Scilly. 자, 그러나 나쁜 날씨가 유발시켰다. 그들이 실수라도 뭐 하는데? 정도를 계산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부딪혔다. 암석에 어디 근처에 있는? 여기 근처에 있는. 그래서 참 장소 이름이에요. 4 ships sank and nearly 2,000 men died, making it one of the Britain's worst sea disasters ever. 네 개의 배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거의 2,000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And 과거동사니까, 그지? 과거동사. 이문에 여기서 it은 뭐를 가리킨다? 암문정 선생. 네 개 배가 가라앉고 거의 2,000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여기서 뭐 했어? 그거 가라앉은 사건. 그 사건을 영국의 가장 최악의 바다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하나로 만들었다. 그것을 바꿨을 수 있다고 얘를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고 됐을 것 같다. 뭐가 나 7 years later in an effort to prevent this kind of accident from happening again, the British government offered £20,000 to anyone who could create a method of correctly determining longitude to help sailors. 단어 없지? 이거 뜻이야? 제목만 좋아. 자, 7년 뒤 노력으로, 어떤 노력?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노력으로 영국 정부는 제안했다. 2만 파운드를, 돈이야 돈. 누구에게? 어떤 사람? 아, 주격관계대명사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뭘 만들어? 방법을. 올바르게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뭐 하기 위해? 항해사들을 돕기 위해. 여기서 anyone who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oever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whoever could를 써도 됩니다. 어렵지? 여기 to가 있는데 to whoever가 된다는 얘기야. 됐을 것 같아. Then, they then established a board of longitude to choose a winner. 그런 다음 그들은 만들었어. 설립했어. board of longitude, 정도위원회를. 뭐 하기 위해? 승자를 가리기, 선택하기 위해서.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 뭐야? 자, 본문 상정하십니다. A young man named John Harrison heard about this. 과거분사지? 무슨 말인데? 그지? 존 해리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남자가 이것에 대해 들었다. 어떻게 한다고? 객관식이 어렵게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단어가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문법이 어렵게 나오거나. 오케이? 자, 뭐 했어? 여기에 who 또는 that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과거분사 이름이 붙여진 불리는 이름이지. As an engineer, he was convinced that clock mechanics could solve the problem. 자, engineer는 공학자란 뜻이야. 오케이? 뭐 공학자도 되고, 뭐 얘는 뭐야 시계 만드는 놈이잖아, 그렇지? 수리공. 오케이.
수리공으로서 그는 convince란 말이죠. convince. 얘는 A를 쓰기 전에 A를 확신시키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be convinced를 써. 그래서 뭐뭐를 확신하다는 뜻을 써요. 근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 be convinced that을 쓰면 주어 동사가 나와요. be convinced of을 쓰면 명사나 ing가. 오케이? 뭐 억지로 문제를 낸다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자, 수리공으로서 그는 확신했다. 뭘 확신했어? clock mechanics. 시계 mechanic. mechanic이 뭐야? 어? 아, 그렇지. 시계 기술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게 자, 과거 시대에 이게 캔슬 완전지 뭐 쓴 거야? 지금 시제인치야 뭐지? 메커니즘? 아, 넌 기술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아 한 것이 여기서 시제에 그냥 기술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술. 메커니즘은 기술을 얘기해요. 자, 원래는 메커니즘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얘가 기작이라는 뜻이야. 기작. 오케이? 기작이라는 것은 방법 이런 뜻이야. 근데 방법은 우리가 기술 좋다는 말도 하잖아. 그래서 기술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미케닉이 이제 기계 공유하는 뜻도 있으니까 얘는 기술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가. If the seller set a clock that showed the exact time at the place, at the place they left from, or they could compare it with the time where they were, which could be easily determined using smile. 문장 펴보시오. 아, 본문상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 자하요. 자, 이프라는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정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프 다음에 하나만 얘기할 거야. 지금 네모칸 치는 자리가 동사 자리야. 여기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 비동사로는 were를 쓴다면 이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다 과거형을 썼잖아. 그러면 해석이 현재를 썼대. 현재. 현재 무엇이 있다면 있다면 현재 뭐뭐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형태는 과거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여기에 had, 여기에 could compare. 이게 문제다. 자, 그 다음 또 뭘 봐야 돼? 됐 다음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뭐였어? 주격 관계 명사지. 어? 선생님, 여기 플레이스니까 외워서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 무슨 문장? 예,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위치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위치.
됐어? 자, 알아보자. 만약 항해사들이 시계를 갖고 있다면, 뭐 하는 시계? 보여주는 시계. 정확한 시간, 장소에서 그들이 출발한 장소에서의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를 갖고 있다면, 네? 그들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것을 뭐야? 그 시간을 뭐랑 시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있는 시간. 어, 여기서 어, 선생님 앞에는 타임인데, 오씨 어떻게 왜 왜냐고 왜요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된 거야? In the place가 생각된 거. 어, 아까 at the place? 어, at the place. At the place 생각돼. 그들이 있는 장소의 시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됐어? 이거 앞에 타임 있다고 왜 쓰는 거 아니야? 오케이? 돼? 그리고 위치, 그것은 선행선은 뭐야 지금? 앞문장 선지. 무슨 말이야? 이거 바꿨으면 and it. 그것이 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뭘? 뭘 사용해서? 해시계를 사용해서. 이거 뭐야 지금? 분자본으로서. 됐습니까? 이쪽 플레이스. 다시 넣어. 어, 잠깐만. 자, 관계부사 장소의 선행사 the place where 얘가 at든 없든 상관없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말이 at the place 다음에 대한 주어도만 써도 돼. 그러니까 where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또 같은 말이 at the place를 지어버리고 where 주어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관계부사는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다 똑같아. The time when을 써도, 어? 여기에 뭐 at the time을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뭐라고?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또 뭐 했어? 뭐 for the reason why를 써도 똑같아.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똑같이 뭐야? in the way 다음에 how가 나왔지. 얘는 일단 이걸 안 쓴다는 거야. 얘는 세 개, 뭐야, 나머지 세 개는 경우의 수가 세 개야. 하나, 둘, 세 개. 세 개씩인데 얘는 이걸 안 써. 그래서 뭐만 써? way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를 쓰거나 how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거나. 그러니까 뭐야? 요게 이제 원래대로 다 알면 이제 이해가 더 쉽지. 나머지들은 다 선행사랑 관계부사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얘는 둘 다 쓰는 걸 빼놓고 나머지가 다 되는 거야. 됐어? 제가 좀 봤지. 써놔. 응? 자, by comparing the two times, they could then figure out their longitude. 이 두 개의 시간대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그런 다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경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The border longitude, however, was not impressed by his idea. Impressed 뜻이 뭐지? 이 impress는 감명 또는 인상을 주다. 그러나 경도위원회는 그의 생각에 감명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Based on opinions of living scientists, they believed that clock couldn't accurately tell time on the open sea. 자, 여기까지 끊어줄게요. Believe가 동사. That couldn't accurately tell. 원래는 be based on이잖아, 그지? 뭐뭐에 근거하여. 그럼 뭐였어? As they were.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lead는 입교자란 뜻이니까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 선도하는 과학자들이 시대인 거야. 자, 여기서 leading에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우두머리에 이런 뜻이야. 선도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그들은 믿었다. 시계는 정확하게 시간을 말해줄 수 없다라고 믿었다. 어디에서? 옵튼 씨, 망망대해에서. This reasoning was based on the fact that clocks of that time had pendulums. Pendulums that swing back and forth inside them.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지. 얘가 중요해. The fact 다음에 나온 that은 관계사가 아니라 뭐다? 접속사. 이렇게 동격이 접속사지. 그래서 주어. Clocks of that time had pendulums. 목적어까지 나오면 완벽한 문장이지. 그 다음에 얘가 that 다음에 나온 동사가 나왔다. 그럼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자, this reasoning. 노란색.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이러한 추론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추론은 뭐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어떤 사실? 그 시간대에 있는 시계들이 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 어떤 진자? 그렇지. 앞뒤로. 그 시계 내부에서 앞뒤로 흔들리는 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줬다. 오케이? But on rough seas, with a ship moving violently in all directions, the pendulum would not swing steadily. 하지만 거친 바다에서. 맞아? 이 위에 뭐 있네? 뭐 있어? 없어? 어. 하지만 거친 바다에서. 자, with moving. 자, 저거 보자. 지금 어려운 문법이지?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면 이때 그렇지 뭐뭐한 채로 뭐뭐한 채로 뭐뭐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더라도 얘는 뭘 나타낸다는 거야? 동시동작을 나타낼 때 쓴다는 거야. 알아둬야지. 자, violently 격렬한 하지만 거친 바다에서 뭐 하면서? 뭐 한 채로? 배가 격렬하게 온갖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움직인 채로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동시에 그 진자는 지속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꾸준하게. Therefore, clocks would not be able to keep time. 그러므로 시계는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오케이? In addition, clocks were large, heavy, and made out of metal. 게다가 시계는 크고 무겁고 그리고 뭐로 만들어져 있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 봐봐. And 다음에 걸리는 거.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인데. 그럼 가 뭐인가? War large, war heavy, war made of.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야. War made of. 오케이.
The metal influx was very sensitive to temperature changes. 자, 시기원에 드는 금속은 매우 민감했어. 뭐에?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했다. For these reasons, the Bohr longitudinal action expected the solution to be related to the observation of stars rather than to clocks.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two observation of stars가 뭐랑 병렬구조로 rather than이라고 하면 병렬구조로 묶인 거지. be related to 뭐뭐와 연관된다는 뜻이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도 위에는 실제로 기대했다. 그 해결책이 뭐와 연관되기를 기대했어? 별의 관찰과 연관되기를 기대했다. 뭐라기보다는 시계라기보다는. 그러나 Hans was sure. 이건 Hans 생각했어. That he could make a clock that remained accurate long sea voyage. 그러나 해리스는 확신했어. 뭘 확신했어? 그가 시계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시계야? 주격권의 명사. 정확성이 남아있는. 어디에서? 긴 바다 항해에서. He suggested using springs instead of pendulums and making the clock out of special metal that was not easily affected by temperature or moisture. 천재인데? 자, suggest. suggest는 됐 다음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뭐뭐하는 것을 제안한다. 근데 어때? suggest는 또 뭐를 목적으로 써?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문장을 쓸 때는 대주동 아니면 동명사. 자, 그는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뭐 대신에? 진자 대신에. 그 다음에 end에 걸리는 건 어디에 걸리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거야. using 또는 making. 그리고 뭐 할 것을 제안했어? 만드는 것을 제안했어. 시계를. out of는 뭐랑 같은 거야? from이랑 같은 거야. 뭐로부터? 특별 금속으로 시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어떤 특별 금속인데? was not affected. 수동태 나왔지.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 뭐에 의해서?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됐나? 1735, he completed his project, which he named H1. 자, 1735년에 그는 그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H1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원래대로 쓰게 되면 자, 뭘 알아야 돼? name A. 얘는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죠. 어? 뭐가 나오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his project.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여기까지.